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죠. 임성기 회장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동네 약국을 매출 1조 원대 회사로 키운 국내 제약업계 1세대 대표주자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별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임성기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어제 새벽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 1967년 서울 종로에서 임성기 약국을 열어 제약업계의 발을 디딘 임 회장은 이후 1973년 한미약품공업을 창업한 뒤 48년간 회사를 이끌었고 매출을 1조 원대 회사로 키워냈습니다. 네, 워낙 1세대이기도 하니까 뭐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겼다고요. 네, 임 회장은 복제약 판매에 의존하던 국내 제약업계를 신약개발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989년 국내 최초로 계량신약을 개발해 기술 수출에 성공했고 1997년에도 당시 최고 규모인 6,300만 달러, 우리 돈 약 750억 원의 기술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여기에 2015년에도 총 7건의 기술 수출로 수조 원대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임 회장은 연구 개발을 하지 않은 제약사는 죽은 기업이고 신약 개발은 내 목숨과도 같다는 지론으로 매년 매출액의 최대 20%를 신약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성과를 나눈다는 취지로 본인이 소유한 한미 사이언스 주식 약 90만 주, 1,100억 원어치를 그룹 직원 2,800여 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해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